생물의 환경 적응을 알아봅시다. 숲, 사막, 바다 등과 같이 생물들이 양분을 얻고 번식을 하면서 사는 장소를 서식지라고 합니다. 생물이 서식지에 맞추어 살기에 유리한 특징으로 변하는 것을 바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생물들은 생김새를 바꾸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생김새를 바꾸는 동물,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동물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김새를 통해 적응한 동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는 생김새를 통해 적응한 대표적인 동물로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눈이 뛰어나게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여우는 더운 사막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열을 밖으로 잘 내보낼 수 있도록 귀가 크게 발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올빼미와 사막여우는 생김새를 바꿈으로써 환경에 적응한 동물들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방식을 통해서 적응한 동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는 생활 방식을 통해 적응한 동물로 추운 겨울 날씨를 피해 따뜻한 곳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행동을 합니다. 다람쥐는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면서 겨울을 보내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벌레는 몸을 동그랗게 오므리는 행동을 통해 적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도록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생물은 두 가지의 방법, 생김새가 변하거나 또는 철새나 다람쥐, 공벌레와 같이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